네, 안녕하세요. 패턴을 그리는 패턴 사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복 바지를 좀 남성복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이제 해볼 거예요. 우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뽑아온 거는 여성복이고, 이거는 여성복 패턴을 둘레로만 두 사이즈 키운 그런 패턴입니다. 왜냐면은 남성복, 여성복의 차이가 사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앞 미디 부분. 여기는 이제 인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남성복이 조금 더 여유가 많아야겠죠. 미디 깊이도 깊고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이 삿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 둘레입니다. 허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옷도 좀 하다 보니까 허리 둘레를 여자 66 사이즈, 한국 66 정도로 이제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데, 남성복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둘레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허리 둘레가 지금 8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성복은 지금 한71 정도 되고, 저는 한86 정도 되니까 15cm 차이가 나는 거죠. 허리는 플러스 15cm 정도 차이가 나고, 엉덩이는 플러스 한 4, 5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복 패턴을 만약에 뭐 직접 제도를 하든 구입을 하든 해서 이거를 남성과 커플로 입고 싶다 했을 때, 여성복 패턴에서 최소 한 사이즈는 업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착용자 엉덩이 둘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이즈 업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성복에서 플러스 두 사이즈. 왜냐면은 대부분 똑같은 스타일이더라도 여성복은 조금 슬림하게 이제 여유가 좀 적게 제도가 되는 편이고, 남성복은 좀 여유가 있게 제도가 되는 편이에요. 여성복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제 미익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남성복은 좀 편해야 돼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좀 편해야 되고, 실제로 시중에 나온 옷들의 여유가 남성복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복에서 두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이제 둘레로만 두 사이즈 업하면은 제가 이 출력해서 갖고 온 이런 패턴의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미디 조절을 해서 남성복으로 바꿔보는 걸할 거예요. 참고로 둘레로 두 사이즈 업을 하면은, 만약 갖고 계신 패턴이 그레이딩 패턴이다 하시면은 두 사이즈 업이 된 거를 골라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단일 사이즈다, 그레이딩이 안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옆에서 키워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둘레로 4cm 정도가 되도록 그레이딩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1cm, 한쪽에서 1cm 돼서 그대로 연장을 해주셔도 돼요. 원래 밑단 쪽은 편차가 4cm가 이제 아닌데, 남자들이 다리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레이딩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수정법은 디자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둘레로 지금 그레이딩이 돼 있고, 중심선을 맞춰서 보면은 이렇게 나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저도 그냥 약간 야매로 이렇게 그레이딩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미디를 키워줄 건데, 지금 하는 방법은 FM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이 쉽게 제가 살짝 응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미디를 파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미디를 파줘야 되는데, 그러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엉덩이선 있죠? 엉덩이선을 잘라주세요. 앞판, 뒷판 모두 엉덩이선을 잘라서 어떻게 하느냐? 키워주세요. 보통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키가 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기장도 그냥 같이 키워줄게요. 원래는 이거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성복 원형하고 남성복 원형을 비교해서 이 치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2.5cm 정도 미디가 더 내려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5. 저는 이제 2분의 1 축소니까 반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2분의 1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고, 위에는 이제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해주세요. 위에는 일단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여기 미디 부분, 여기 이제 적어도 1cm 정도는 늘려주세요. 만약에 조금 여유 있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를 좀더 내리고 더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편한 바지가 되긴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미디를 많이 내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허리가 어느 정도 몸에 딱 안착이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바지를 만드셔야 돼요. 바지가 이렇게 줄줄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하시면은 미디가 너무 깊어서 걸을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게 무릎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저는 축소닉 패턴이니까 0.5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벌써 어느 정도 수정이 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키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금 미디가 2.5가 길어지긴 했는데, 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8인데, 이 여성복은 지금 165 기준으로 제도가 됐어요. 그러면 13cm 차이가 나는 거죠. 13cm. 키가 13cm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장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 위에서도 좀 키워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밑에서 그냥 다 키워주세요. 미디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미디를 확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위에 부분은 손을 안 대시는 게좀 편합니다. 그 13cm 정도면은 지금 딱반 나눠서 봤을 때 적어도 6cm 정도 기장이 좀 길어지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미디에서 2.5를 내렸죠. 몸에 붙는 스타일이라면은 적어도 한 4cm까지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약간 여유가 있는 옷이다 하면은 한 2.5만 내리셔도 괜찮고요. 저는 총 6cm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2.5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3.5. 3.5를 추가적으로 내려야겠죠? 3.5면은 한요 정도. 그리고 바지 미디는 기존에 있는 선 연장해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바지가 벌써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제 허리둘레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거는 뒷판하고 이제 다트를 조절해서 맞춰줄게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선을 잘라주세요. 지금 이 다트는 제가 뭔가 하다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이 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만큼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미디, 아까 제가 2.5 내렸죠. 2.5 내렸는데 저는 축소니까 한요 정도. 딱이네. 딱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둘레는 제가 이미 키워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뒷판도 사실상 거의 끝난 건데, 뒤도 조금 이제 키워주시면 좋아요. 앞하고 뒤랑 차이가 보니까 남성복하고 여성복에 한 1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5를 키워주고 싶어요. 1cm만 키워줘도 되긴 하는데, 왜 1.5를 키워주냐면, 저를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앉았을 때 약간 이게 걸리는 느낌이 나면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 있을 때는 약간 남아 보일 수 있는데, 워낙 좀 이제 불편한 거에 좀 민감한 분들은 조금 빼주셔도 됩니다. 얼만큼? 저는 이제 1.5만 갈게요. 앞판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잘라서 무릎 쪽에서 잘라가지고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좀 허벅지 분량도 커버를 해주고, 미디 깊이도 이제 커버가 됐죠. 아,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실수로 좀 많이 내렸네.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축소 패턴인데, 지금 말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미드도 내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이제 밑단도 그대로 연장해서 앞판처럼, 여기 앞판처럼 키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을 조절을 해야겠죠. 지금 허리 부분이 여성복은 허리가 71cm 정도 되고, 이거 인체상의 허리입니다. 그리고 남성복, 저를 기준으로 허리가 86cm예요. 플러스 15cm인데, 일단 여기에 있는 다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패턴을 수정하면서 잘못 깎았는데, 다트가 현재 원래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뒷판에 다트가 저는 한 3.6cm 정도 되네요. 축소 패턴이 아니라 실제 패턴 값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는 한 1.4 정도 되고, 합하면은 5cm 되죠, 지금? 한쪽에서 5cm, 둘레로 하면 10cm. 일단 요 다트를 앞은 없애주고, 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뒤 같은 경우는 살짝 남겨주고, 얼마나 남겨주냐, 지금 한 3cm가 되도록 남겨줄게요. 그러면은 0.6 줄어들도록, 한쪽에서 0.6이 줄어들도록 해줍니다. 요 정도겠죠? 하고 앞을 막아주고, 그러면은 지금 둘레로 4cm를 키워준 거죠. 근데 지금 둘레로 적어도 한 10cm를 더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 옆에서만 봤을 때 하나, 둘, 그리고 반대편이 또 하나, 둘 해서 네 군데가 되겠죠? 그러면 10cm를 네 군데에서 나눠줘야 되니까 한쪽당 2.5cm씩 플러스 내야 돼요. 2.5cm. 저는 이제 축소 패턴이니까 반으로 보자면은 한 1.25 정도 되겠죠? 여기가 한 1.25, 여기도 한 1.25 될 거고, 제가 사이즈 선택을 할때 엉덩이 기준으로 사이즈 선택을 하고, 한두 사이즈 정도 업해서 이제 그레이딩 사이즈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미 엉덩이는 사이즈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는 최대한 수정이 안 되도록 하면서 옆에 여기가 허리가 늘어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가이드선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엉덩이 점에서 여기 딱 그으면은 거의 수직선이네요. 엉덩이 쪽은 옆이 살짝 고기 타야지 이제 밑쪽으로 보기가 좋기 때문에 엉덩이가 줄어들지만 않도록, 살짝 늘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줄어들지만 않도록 곡을 그려주세요. 곡자를 이용해서 엉덩이가 살짝 튀어나오도록. 여성복은 엉덩이랑 허리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엉덩이 점이
확 도드라지게 그 곡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복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밋밋해요. 통짜라서 여기가 이제 옆선이 살짝 고기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살짝 늘어났죠? 저는 한 4mm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4mm 정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허리선 그려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듬을게요. 그리고 미디. 미디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여기 포인트고 여기 포인트죠. 이 두 포인트. 이 두 포인트가 완만해지도록 자연스럽게 그려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성복보다는 남성복이 여기가 너무 이렇게 확 곡지지 않고 좀 펴져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인심 부분도 그려주고 밑에는 사실 손을 이제 거의 댈 필요가 없긴 한데 하체가 조금 발달된 남성분이 입으신다 하면은 기존에 즐겨 입는 바지를 참고해서 바지 부리를 참고해서 무릎하고 바지 부리만 그 바지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좀 더 쉽게 패턴 제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뒷판. 뒷판은 잠깐 종이를 옮겨 볼게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엉덩이선이 살짝 커지는 느낌으로 그려도 되고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도 그려도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허리가 커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거의 직선 느낌으로 왔는데 사실 뭐 직선 느낌으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지 자체가 이게 몸에 쫙 발리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바지 부리 앞판처럼 똑같이 살짝 늘려줬죠. 그리고 인심 부분은 기존 바지선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도 기존 선 그대로 따라가고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자를 이용을 해서 국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바지가 남성복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요 다트 만약 고무줄 바지다 하면은 다트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고 고무줄 바지가 아니다 하면은 약간 구색 맞추기 식으로라도 다트는 있어야 돼요. 이제 남자도 엉덩이 볼륨이 있기 때문에 다트를 아예 다 없애버리면 조금 옷이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허리. 허리밴드는 이 몸판 길이 맞춰서 똑같이 1대1로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성복 바지를 남성복화 하는 거를 다뤄봤어요. 지금 좀 이게 그림이 난장판이라서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요약하자면은 엉덩이선을 딱 잘라요. 엉덩이선을 잘라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미디 확보를 해주세요. 몇 센치? 적어도 2.5에서 4cm 정도. 스타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를 앞으로 빼주세요. 몇 센치? 1에서 한 1.5 정도. 가급적이면은 1cm도 괜찮아요. 뒤도 1에서 1.5 정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허리 둘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고무줄 바지라면은 고무줄 길이로도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미디를 엉덩이선 잘라서 미디 내려준다. 그리고 남성복에서는 이제 인체 특성상 앞에 여유 확보해줘야 되니까 앞미디 늘려줘야 된다. 그리고 허벅지가 좀 발달된 분들은 이제 허벅지 사이즈 늘어날 수 있도록 여기도 늘려주시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